계속해서 이동통신사 마일리지 얘기 좀 오늘 뒷부분에 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녹색 소비자연대 윤영미 대표로 오늘 전화로 좀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일리지 얘기가 또 새삼스럽지는 않은데 이게 지난 6년간 그냥 소멸된 게 2천억 원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하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위원장 등에게 제출한 자료가 보도가 됐는데요. 네. 지난 2013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없어진 이동통신 3사 마일리지가 1,9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적립된 마일리지 1,360억 원의 1.4배에 해당합니다. 이 통사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입자는 이 마일리지를 데이터로 전환하거나 통신요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적립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이 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소멸된 마일리지가 이렇게 2천억 원에 이르게 될 거죠. 근데 대표님, 이 마일리지는 정부에서 이 통사들한테 쌓으라고 이렇게 약간 뭐 강제한 겁니까? 아니면 이 통사들이 자기들이 경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쌓아주는 겁니까? 아, 정부가 사실은 지금 이제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통신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네. 이동통신사들끼리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이익이 되는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네. 가입 기간과 이용 금액 따라서 등에 따라서 통신사들끼리 마일리지를 어떤 특정하는 툴이 있는데 네. 가입자들에게 그렇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경쟁하고 자기들이 가입자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일종의 서비스인데 네. 사실은 가입자들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그렇죠. 사실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유명무실하다면 마일리지를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뭐 앵커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영화를 보거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그리고 특정 통신사 그 쇼핑몰에서 그들이 올려오는 상품을 구입할 때 뭐 마일리지를 사용하게 하고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이 좀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동통신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줄이고 예. 그동안 소비자들한테 주었던 할인 혜택 같은 거 할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처를 줄이고 예. 또 사용 방법도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해서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마일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사용하던 소비자들도 그냥 너무 불편하고 번거롭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그러니까 않게 되고요. 또 많은 소비자들은 또 그것도 활용하는 걸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런 예. 실정입니다. 이제는 뭐 본인들 생각에는 이용자들, 뭐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충분히 모을 만큼 모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의 필요에서 시작한 마일리지 제도를 이런 식으로 쓸 거면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있는 제도니까 이거 좀 잘 쓰려면 어떤 개선책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이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알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도 대폭 늘리고 예. 사용 방법도 간편하게 손질을 해야 소비자가 예.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터를 뭐 무한정 쓸 수 있는 그런 요금제를 쓰지 않고 데이터를 일정하게 쓰고 저한테 쌓여있는 마일리지를 데이터로 이렇게 1기가씩 2기가씩 전환해서 아.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휴대폰 구입할 때 바꿀 단말기 바꿀 때 쌓여있는 마일리지로 단말기 값의 일정 정도를 제가 이제 대신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일단 이동통신사에서는 소비자 사용처를 많이 늘리고 예. 간편하게 해야 하고요. 예예. 소비자 단체들도 이동통신사들에게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해나가는 그러니까요. 캠페인도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통사 마일리지 소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그러니까요.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녹색 소비자연대 윤영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